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5일 화요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밤이 되면서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겠고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한두 차례 약하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구름이 많아져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한인사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가 5일 뉴저지 오피스에서 뉴저지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한인 유권자센터 김동찬 대표와 김동석 상임이사, 준최 전 에디슨 시장이 참석해 이번 뉴저지 선거구 조정 작업이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앞으로 한인사회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인사회는 더 많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유권자가 5천 명 정도 지금 다 합해서 있는 거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되고 적어도 만 명 정도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보다 높은 투표율을 만들어낸 것이 그야말로 텃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인유권자센터 박재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한인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We were also able to successfully improve the chances in Hudson County as well. And as you already know, Middlesex County already had a large Asian American population. So both in the 17th and 18th districts, there are good opportunities. 한인 유권자 센터와 함께 뉴저지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 큰 힘을 기울인 준최 전 에디슨 시장은 포트리와 펠팍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인 사회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인 유권자 센터는 이번 뉴저지 지역 선거구 조정 작업에 이어 뉴욕 또한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인 정치력 신장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뉴저지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많은 한인들의 적극 투표와 한인 사회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국 교사연합회와 미국 흑인 지위향상협회 등 교육인권단체가 4일 배터리팍에서 근로자 가족의 생계유지와 기본 교육보장을 요구하는 인권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현장을 김상수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FT 미국 교사연합회와 NAACP 미국 흑인지위향상협의회 등 미 교육 및 인권단체들이 4일 배터리파크에 모여 근로가족들의 생계유지와 기본 교육보장을 요구하는 인권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흑인지위향상협회는 시민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공정성 등이 근로가족들에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public quality education in this city if it's the last thing I do. I concur today with Martin Luther King. I want to live as long as I can live. 미 교사연합회인 UFT는 근로가족들에게 공교육이 보장되고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 진출해 평등하게 대우받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 is labor standing up with the community saying over and over to people, workers are the community. People, all people should be respected and have rights to gather, to speak truth to power, and more importantly, that we will not stop our actions until true economic and social justice is attained for every single person who steps foot on the soi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잔 리오 감사원장을 비롯해 많은 인파들이 몰려 뉴욕 근로가족 인권 보호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Using this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s some kind of excuse to turn back the tide of progress. And in the end, hurting the very same people that made our city and our nation great. And that is the working men and women of New York and of America. 이날 캠페인은 We Are One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단체들은
흑인 해방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멘토로 삼아 유색 인종들의 인권보호와 교육을 통한 주류사회 진출을 펼치고 시민인권운동을 이어나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추방 위기에 몰린 김병만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이 지난 3일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미국으로 왔다 추방 위기에 몰린 김병만 씨의 가족을 돕기 위해 김병만과 함께하는 예술인들의 주관으로 3일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자선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자선 공연에는 박요셉 성악가, 아내니 춤누림 무용단, 이춘승 취타대, 지푸라기 등 많은 예술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자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공연에 김병만 씨도 즉석으로 대금 연주를 펼쳐 많은 한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그 서명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천 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뉴저지 뉴욕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많은 그 서명 운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자선 공연의 총 기획을 맡은 이수경 감독은 많은 예술인들의 협조와 뉴저지 연합교회의 도움으로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참석한 한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김병만 선생님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모든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고 이제 진행되는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성공적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된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김병만 선생님 가족들한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병만 씨의 성금 모금은 현재 15,000여 불 정도가 모였으며 현재 뉴욕 뉴저지 일대 시민들의 추방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MKTV와 KNN 방송을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4월 1일을 기해 사세 확대 발전을 위한 인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MKTV의 기획 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허영철 실장이 부사장으로, 뉴욕 지역의 MKTV를 관리하고 있는 조송희 실장이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160여만 달러 중절도와 위조, 신분 도용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남국희 뉴욕 한인회 부이사장의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남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남 씨가 한때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집단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도 남 씨에게 건설 관련 사업을 의뢰했다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건설인 협회에 따르면 남 씨에게 사기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최근 6-7건에 접수됐고 협회 내부에서도 남 씨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공고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론화돼 있습니다. 한편 남 씨의 검거 소식은 한인 언론뿐 아니라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서도 다루며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4월 6일 수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 투표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라 공관 관할 구역 내 예상 투표자가 2만 명이 넘을 경우 매 2만 명마다 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추산하고 있는 뉴욕 총영소관 관할 구역 내 재외국민은 2009년 5월 기준으로 20만 9,600명이며 예상 선거인은 16만 7,680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14년까지 브루클린 브릿지 맨하튼 방향 심야 통행이 금지됩니다. 4일부터 시작된 보수 공사 때문입니다. 주중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0시 1분부터 7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0시 1분부터 9시까지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퀸스 지역 아시안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은 5일 연방센서스국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이번 인구조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아시안 인구 성장률은 35.9%나 되는 등 소수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시안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퀸스에서는 겨우 2,00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제한적 운전면허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5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마이클 란첸오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청소년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첫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한인 영주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가 완전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들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투표권 부여가 불가하다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출신의 한인 아마추어 골퍼들이 7일 개막하는 마스터스 골프 대회 동반 출전해 꿈의 무대 정상자리에 도전합니다. 미시간대 재학 중인 라이언 김과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데이빗 정이 화제의 주인공들입니다. 라이언 김은 특히 골프 다이제스트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선정한 올해 마스터스에 주목할 신인 10명의 이름을 올리며 벌써부터 골프 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오후 예고 없이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의회 지도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4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는지 못하자 더 이상 임시 변통식의 예산 집행은 곤란하다면서 예산안에 조속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은 이달 27일 실시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참여를 위한 신규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신규 유권자 등록 서류를 접수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수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에서 재외선거 관련 업무를 위한 업무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며 지리 등 현지 실정에 밝고 운전이 가능한 체류 자격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장학위원회에서 2011 뉴욕 한인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총 10명에게 1인당 1,000불씩 수여합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높은 열정을 갖고 있으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모집기간은 4월 10일까지, 접수는 우편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커네티컷 지역에 대한 2011년도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5월 14일 뉴헤븐 한인교회에서 실시되는 이번 순회영사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시고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한인합창단이 오는 5월 21일 뉴저지 매투천 리폼드 처치에서 창단 1주년 맞이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한인의 애창곡인 한국 가곡과 추억의 가요, 재즈 등을 공연할 예정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4일 오전 지진 대재앙을 겪고 있는 일본을 돕기 위한 성금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연로하신 장로연합회 소속 16명이 플러싱 가두 모금을 통해 모아진 성금입니다. 이 자리에는 수석부회장 박태환 장로와 이계훈 장로가 동석했습니다. 코참이 4월 12일 뉴저지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 국세청 세무조사 동향 및 비즈니스 주의사항 세미나를 엽니다. 사업 시 주의해야 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참석 업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좋은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4월 8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긍정의 배신입니다. 긍정의 배신은 자유시장 경제의 신념 체계로 굳어진 긍정주의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비싼 의식과 불평을 잠재운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이 책은 미국의 주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뒤 전 세계로 수출돼 신자유주의 사회의 관습과 미덕처럼 굳어진 긍정주의의 작동 원리와 폐해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분석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건강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원한방의원의 토마스 안 원장님께서 한방 성형의 개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지고 외출이 늘면서 많은 분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얼굴에 노화가 시작되면 눈가주름이나 팔자주름, 이마에 주름, 피부에 늘어짐, 다크서클, 기미 등이 생기며 노화가 아니라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입술 변형, 표정의 일그러짐도 생기며 이로 인해 젊은 나이에도 자신의 얼굴 나이를 잃게 됩니다. 한방성형은 이런 고민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적극 권해드릴 수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한방성형으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시술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6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